안녕하십니까. 하팀장 부동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팀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동네는 여기가 구미 봉곡동입니다. 주변에 보면 이런 각종 크고 작은 프랜차이즈들이 많이 입점이 되어 있는, 상권이 밀집이 되어 있는 그곳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은 여기 상권 도로변 바로 한 블록 뒤편에 위치한 건물 소개시켜드리려고 나왔어요. 오늘 건물 주임대 수요층들은 공단에 다니는 직장인 수요는 물론이며, 여기 바로 옆에 구미대학교가 있습니다. 자, 학생들과 직장인들이 주임대 수요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은 완벽하게 내외부 수리가 다 된 상태, 그런 내용의 건물입니다. 그리고 건물 앞쪽에 보이는 저기 나무가 풍성하게 우거져 있는데, 저기가 테마공원인데요. 테마공원도 꽤나 크게 자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건물은 바로 좌측에 보이는 코너에 있는 건물인데요. 남쪽 도로 그리고 서쪽 도로 코너에 있는 이 건물입니다. 야, 건물 딱 봐도 엄청 크죠. 대지가 100평이 넘는 대지입니다. 그리고 코너변에 여기 상가도 하나 들어가 있고요. 건물 외관도 그렇지만 내부 또한 다른 집들과 확실히 경쟁력 있게 그렇게 손을 봐둔 그런 내용의 건물입니다. 1층에 상가, 앞쪽에 또 코너변에는 상가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건물 현관은 이쪽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건물 주차장은 또 현관 옆쪽으로 주차가 되어 있는데, 양방향 주차, 세입자들이 아주 선호하는 양방향 주차입니다. 우측에는 5대, 좌측에는 4대, 총 9대 주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구미 봉곡동 살기 좋은 동네로 딱 찍혀 있습니다. 봉곡동 둘러보면 주변에는 공단도 없고요. 그리고 산으로 둘러싸여져서 일단은 공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거주하시기에 딱 좋은 동네라고 구미 원구미에 사시는 분들은 딱 인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건물은 살기 좋은 동네, 여기가 이런 다가구가 또 임대업하기에도 좋은 동네입니다. 바로 구미대학교 바로 끼고 있는데요. 우선 그런 세입자들이 살기 좋아야 되니까 어떤 구조로 살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2층 이렇게 복도, 문짝도 아주 젊은 층들이 좋아할 만하게 딱 손을 봐두셨고요. 우선 여기 미니 투룸 구조입니다. 중문부터 신발장 이렇게 전부 다 수리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들어서면 TV장 기본 옵션 들어가 있고, 장도 하나 짜여져 있고, 그리고 간접등으로 내부 거실 공간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쪽으로는 침대도 기본 옵션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구조가 아주 좋은데요. 방 옆, 그리고 거실 뒤쪽으로 주방 공간이 이렇게 있는 구조이고요. 안쪽에는 세탁실 있는 구조입니다.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가스레인지, TV까지 풀옵션 구조로 되어 있고, 욕실까지 리모델링이 완벽하게 끝이 난 상태이고, 그리고 세입자가 샤워기, 세면대 이렇게 분리된 걸 아주 선호를 합니다. 지금 딱 그런 점들을 알고 이렇게 리모델링을 할 때 손을 봐두신 것 같고요. 이렇게 투룸 구조, 미니 투룸 구조 보여드렸고, 그리고 위에는 쓰리룸 구조인데요. 쓰리룸 구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2층은 이제 미니 투룸 2개, 투룸 2개, 그리고 3층은 똑같습니다. 투룸 2개, 미니 투룸 2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아까 전에 3호라인 제가 보여드렸고, 이호가 여기 투룸 구조인데요. 신발장 5000, 키 큰 장 하나 서 있고요. 그리고 들어가면 바로 주방 겸 거실 공간 이렇게 완벽하게 수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세탁실도 따로 있고, 베란다 공간도 따로 있는 여기 투룸 구조이고요. 아트홀도 그렇고, 천장 마감, 그리고 이렇게 포인트 등까지, 그리고 여기 작은 방에는 드레스룸으로 쓸 수 있도록 옷방까지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자, 베란다 칠도 완벽하게 있고, 보일러도 콘덴싱 보일러 이번에 교체를 해두셨습니다. 그리고 중문도 아주 예쁜 걸로 하나 설치를 해두셨고요. 여기는 안방으로 되어 있는데, 안방에도 에어컨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욕실까지 완벽하게 수리가 된 오늘 주택입니다. 이렇게 세입자 방 보여드렸고요. 옥상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여기 4층인데요. 4층은 투룸 구조, 여기 복층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미니 투룸 세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건물 이렇게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자, 옥상 바닥 칠도 깔끔하게 칠이 다
된 상태입니다. 요번에 건물 리모델링 하면서 이렇게 칠까지 완벽하게 해둔 상태이고요. 여기가 복층, 투룸 복층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 바로 앞쪽에 마우스 터치도 있고 명란 핫도그도 있고 각종 프랜차이즈들이 이 건물 한 블록 앞쪽에 다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 건물은 그만큼 주변에 상업시설들도 잘 되어 있고요. 직접 거주하시기에는 이 동네만큼 좋은 동네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우선 이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하나와 미니 투룸 7개, 투룸 4개, 투룸 복층 구조 하나 있습니다. 총 13가구에 대지 356제곱미터, 건물 660제곱미터, 대지 9평수 환산시 107.6평, 건물 200평입니다. 07년 11월 27일날 준공이라는 건물이고요. 현재 건물 매매가 11억 5천, 대출은 5억 있고요. 임대보증금 4억 7,500에 인수가 1억 7,500만원 인수 가능한 건물입니다. 건물에 나오는 월세는 493만원에 이자 이율 4.8% 적용해서 이자는 200만원 제외하고도 293만원 나오는 건물입니다. 자, 건물 내용 수익률 20% 나오는 건물입니다. 1억대 투자하셔서 이자 빼고도 200만원 후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건물이고요. 주변 둘러보면 아파트로 빼곡히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고요. 그만큼 살기 좋은 동네다 라고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그런 위치이고, 그리고 여기 봉곡동은 북구미아이씨가 개통이 됨으로써 더욱 접근성이 좋아졌습니다. 오늘 매물은 교통도 좋고 그리고 구미에서 이렇게 정말 살기 좋은 동네, 목 좋은 위치에 봉곡동 대장건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네요. 오늘 대장건물 이렇게 한번 촬영해 나왔습니다. 보시고 궁금하신 점 편하게 연락을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